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조라마을을 가려고 여기로 올라왔다가 이쪽으로 넘어가질 못해서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실패해서 지금 산기슭에 마우간에 와 있습니다. 일단 목표를 좀 바꿔서 이쪽이 데스마운틴일 텐데 데스마운틴 쪽으로 갈게요. 가는 길에 가디언이 있어서 좀 약간 좀 걸리긴 하는데 괜찮겠죠 뭐. 지금 데스마운틴 등산로고요. 올라갈 곳은 저기 왼쪽에 보이는 탑으로 갈 예정입니다. 가디언이 어딨지? 저기 앞에 가디언 있어요. 좀 이르긴 한데 요쪽 뭐 지금 진도가 전혀 보이질 않아서 어디 위치쯤인진 잘 표시가 안 나는데 등산로 바로 시작하자마자 올라왔습니다. 가디언 사진 좀 찍고 갈까요? 보행형 가디언 지금 잡기가 좀 애매한 게 보호구가 없어서 그런가? 이것도 왜안 움직여? 됐다. 원래 프로콘 움직이면은 따라가야 되는데 잘안 돼요. 싸구려라 그런가?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지금 경사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거의 끝까지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애매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서 스태미너 보충하고요. 아직도 많이 올라가야 되죠? 여기 돌은 치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한데다가 코로그 열매인가요? 열매 하나 얻었고요. 시작의 숲에서부터 여기까지 까지밖에 못 왔고요. 일단 1차 목표는 전체 맵, 지도 활성화. 지난번에도 지도 맵다 활성화시키고 뭐 할지 막 고민하던 차에 스위치하고 장나서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또왜안 움직여? 움직이네요. 지금 요정 한 마리 남아서 조금 그런데
헐, 아래까지 떨어졌나 보네요. 이럴 수가. 다시 올라갈게요. 이런 실수를. 다행히도 죽진 않아서 다행인데. 또 한참 올라갈 걸 생각하니 착잡하네요. 이렇게 보면 경사가 보이시나요? 야숨은 찬타는 게임이라. 위태위태한데 밀리려나? 오오오오오오오 스태미너가 딸려서 한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또 바닥으로 가나요? 오오오 너무 밀리는데. 거의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럴 수가. 아, 불찰이에요. 대충 이쯤에서 좀 쉬었다. 그래도 시작점까지 가지는 않아서 그 위안으로 삼아야 되나 싶긴 한데. 여기 귀퉁이 좀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밀리네요. 그래도 약간은 스태미너 보충을 해서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좀 가파르기 때문에 스태미너가 후 줄어들고 있죠. 여기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여기서 점프.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코르그 여기 있죠? 여기 밀려도 뭐 아직 괜찮고. 잠자리가 있는데 어디 갔어? 사진을 찍으려고 했더니 보이지 않네요. 여기 있다. 이게 최대치인데 식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래 잠자리 없어졌고 그냥 버리죠. 이쪽 길로 해서 다시 가볼게요. 희귀광상. 자이로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이러면 망한건데. 화이소일 때 엄청 불편하거든요. 됐다. 꽤 많이 주네요. 이쪽 위긴 한데 어디로 가는게 좀 안락하려나. 지형을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냥 대충대충 올라가서 잘 올라갔는데 한번 미끄러지니까 겁이 나네요. 여기도 지금 잘못 올라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좀 짧은 구간이라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요만큼이라서 좀만 더 올라가서 요쪽 약간 미끄러져도 괜찮을 것 같은 위치. 됐다.
자, 이쪽을 갈까? 이쪽을 갈까? 이쪽이 좀 짧아 보이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탑이랑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은 뜨거워서 방염 물약을 좀 빨아야 되는 시기가 오긴 할 텐데, 지금 오이드네 탑이라고 뜨고 있고, 자, 거의 끝까지 올라왔어요. 여기 찍었었나? 자이로가 잘안 되지? 됐다. 어디죠? 이미 찍었던 곳. 저기는 가디언도 있고 그래서 꽤 망설였던 곳 같긴 한데. 좀 약간 둘러보면서 사당이 있나 보고 있어요. 특별히 뭐 보이진 않긴 하는데. 스태미너가 매우 모질라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면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겠죠? 뭐 이쯤까지 오면 보통 스태미너 한 칸이거나 반칸 정도 더 늘어나 있을 테라, 저처럼 이렇게 사서 고생해서 올라오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옷을 안 입고 있는데, 거기 어디더라? 사막이랑 몇 군데는 안 입어주면은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쪽 구간에서는 옷이 필수입니다. 사막은 더워서, 화산도 더워서, 저기 설사는 추워서. 일단 올딘탑 활성화 했고요. 주변 정보 읽어봐야죠. 그나저나 지금 요정이 한 마리인가 남아 있는데, 요정을 구하러 좀 가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스탬프 지금 지워주고, 화산 주변을 좀 다시 보죠. 탑에 올라왔으니까 좀더 많은 곳을 볼수 있잖아요. 떨어지면 로프에서 다시 오면 되고, 딱히 뭐 보이진 않네요. 자, 어디 갈 거냐면은 여기가 고런 마을이 되니까 일단 스탬프 하나 찍고요. 이쯤인가? 이쯤이겠죠? 전 보라색 위치까지 날아갈 건데, 일단 탈만한 거다 빼고요. 방염 도마뱀 잡아오가는 미니 퀘스트 같은 걸 하면은
방어 도구를 주기 때문에 그걸 우선적으로 진행할 거예요. 지금 데미지 시작이니까 하나 먹고 시작할게요. 위치는 지금 자세히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저 보라색 찍어놓은 거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온천수 들어가면 체력이 회복되죠. 일단 혹시 몰라서 지금 두 개를 사왔는데 하나로도 충분할 거예요. 희귀광석 이런 건 못 참죠. 이렇게도 뜨거운데 뜨고 있네요. 화염리잘 보스 찍어주고 이쪽인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도마뱀이 일단은 바닥에 붙어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여서 잠깐 형광등을 좀 끄고 진행할게요. 앞에 있다. 12마리였나? 잡는 게 지금 목표라서 소리 나니까 일단 요거 해머도 치우고 옆에 다른 마리 있네요. 저기 옆에도 한 마리. 옆에도 한 마리 있네요. 저 앞에도 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돌이 들면 무조건 한 마리 있는데 지금 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기 두 마리가 동시에 있는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올라갑니다. 요것도 들면 있겠죠? 내려가는 거였구나. 그나저나 포션 하나 먹었다고 이 찌는 더위를 버틸 수 있다니 대단한 것 같아요. 3분 남았습니다. 왼쪽에 한 마리. 지금 몇 마리지? 10마리. 이 앞에 돌 들면 한 마리 더 있을 테고. 저기 세 마리 모였네요. 자, 그러면은 투구는 비싸서 안 줄 테고 갑옷이었나? 줄 테니까 가보죠. 이 아저씨 키마라고 있습니다. 10마리네요. 지금 10마리 넘었으니까 충분하네요. 자, 10마리 주고 돌갑옷.
자, 그러면은 돌갑옷 얻었죠? 입어줍니다. 자, 이제 더위에 좀 괜찮아졌어요. 소리 이제 나도 되니까 망치 왜 한 칸을 더 안 가니? 어, 됐다. 꺼내서 그러고 보니 광상도 안 찍었죠? 자, 이제 좀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요. 광상이나 다 깨져. 일단 구론시티까지 가면은 오늘은 끝날 것 같네요. 지금 시간이 딱 적당한 시간인데 바로 어딨죠? 여기 있다. 지금 할게 요리할 건데 사운드가 딱 그 리셋되는 사운드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라면 공기 메뚜기 하나에 몬스터 소재. 너는 아니야. 좀 넘어가 주지 않겠니?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안 넘어가고 있어요. 미친 것 같아 진짜. 이건 돌아가는데. 됐다. 메뚜기 하나에 키스나에게 하나 해서 포션. 뭐야 왜 이렇게 작게 나와. 저건 좀 너무 과했나? 지금 음식을 뭘 만들든 성능이 최대치로 나올 거라 그냥 무조건 만들고 있어요. 붉은 딸이 떴을 때 만드시면 됩니다. 북불복이죠? 은밀한 버섯. 은밀시간은 필요가 없긴 한데 하이라이초 일단 칼라이초 한번 만들어 볼까요? 공격력일 텐데. 그 다음에 고기는 됐고 활력버섯 스태미나 버섯 따끈따끈 줘도 요리 시간이 끝났네요. 약간 막 5분 정도의 텀 게임 시간 5분 텀 동안 많은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효과가 지대죠. 하지만 소재가 얼마 안 들어가서 팔 때는 가격이 그대로예요. 고런 시트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노란색 뭐였지? 좀 오늘따라 더 안 되는 것 같지? 아 여기 조라바에 찍어놓은 거구나. 지금 조라마을 말고 요렇게 올라가면 좀 더 빠를 것 같죠?
코론시티의 최단거리 산타기를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딘타조 왜 한 마리도 안 보이지? 사진도 찍고 고기도 좀 얻어야 되는데 오딘타조가 최상급 고기를 주기 때문에 무서워. 운이 좋네요. 맞았으면 즉사할 텐데. 여기는 화산지대가 지금 매끈매끈한 게 용암이 흘렀던 흔적 같아요. 지금 너무 반대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파이어 추추 한 마리 찍고 온천이 있네요. 여기도 생선이 있었나? 지금 사운드가 나는 게 갈 수 없는 위치인데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저 아래쪽에 갈 수 없는 위치에 사당이 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레이 타고 가면 좀 빠를 것 같으니까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링크님 플레이어를 한번 만나서 고생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볼까요? 코론시티 쪽 다가오니까 나오는 거라서 짧을 거예요. 그동안 다 다는 아닌 거구나. 지금 사신수 마을에 처음 온 거일 테니까 신수 이름은 기억에 나지 않습니다. 줄 알았는데 한참 보고 나서 스킵을 하는 걸 엄청 후회했기 때문에 도마뱀쇼 구경했고요. 코론시티가 이 아래에 있을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쪽인가요? 저 위에 있네요. 사당 찍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자, 시모 이토세의 사당에 도착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